안녕하세요. 미래는 파파오입니다. 오늘은 장소가 바뀌었죠. 이곳은 저희가 토요일날 오전이면 매주 아내와 함께 와서 커피를 마시는 곳입니다. 메카 이스프레소라고 오토바이 박물관하고 붙어있는 곳이에요.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제 채널 영상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오신 분들은 모두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다 그러신 분들이니까 제 채널에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꿈과 비전, 경제적 안정,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,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 네 개의 기둥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. 왜 우리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부잣집들도 다들 한두 가지씩 문제가 있잖아요.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뻐그러졌기 때문일 겁니다.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 새로움에 가득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채널을 개설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.